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아까 요게 내 이상형이었는데 이제 측정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웬일이야. 진짜 여자의 마음 갈 때라고. 꽃 한 송이에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릴지 몰랐는데. 이 양 꽃 받은 김에 사진 좀 제대로 좀 박아주시오. 미소를 칠까? 인상을 쓸까? 찍는다고? 덤을 먹으라. 지금은 포토 시간. 아, 그래서 맞아. 진짜 웃기는 사람. 하, 그냥. 꽂은 사람, 저, 아이고, 어디, 이리 오시오. 안 해? 그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로 저분이야. 너무 감사해. 아이고, 이게 자꾸 주시. 어, 세상에 이렇게 꽃이 있는지 몰랐네. 나하고 좀 닮았잖아. 안 닮았어? 나는 좀 연식이 지났지만 그래도 좀 이뻐 보이잖아. 추억의 소양으로 한 거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못 들었으니까 꽃이 될래요를 먼저 부르시오. 아 그래 그게 맞나 보다. 아, 그래 맞아. 아이고 네, 역시 많이 배운 사람은 대급박도 잘 들어가네. 네. 꽃이 될래요. 자 꽃이 될래요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름 박수 한번 쳐줘봐봐. 내 사랑이 이 노래 온유의 봉연하기라 여러분까지 조진의 시기를 부처님 뜻으로 하나님으로 수고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16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불쌍하고 짠하고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유튜브에 조회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서 있다고 해서
저에게 주신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홍보활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이곳 갖고 밖에 나가면 뜰 수 있겠어요? 못 뜨겠어? 떠요! 떠요! 아우 감사. 백세 인생은 우리가 옛날부터 뛰어놓은 곡이고. 어, 뜨겠어? 아유,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진짜 문제고. 또 있어, 거짓 없는 사람. 저것도 들어보고 싶잖아요. 이해 안 가는 거 하면 다 듣자. 그게 왜냐면 처음부터 내가 이 곡을 부르면 사람들이 모르는 곡을 부를 때는 반응이 없어. 기대기를 살살 꼬셔놓고 이제 나에게 적이 없게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라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 거 아니지만 열심히 부른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불러볼게. 그 CD로 꽂아주세요. 넣어주세요. CD 있어요? 네. 자, CD 1번입니다. 네. 아, 추억에서 그냥 해준다니까. 잠깐 기다려. 그럼 내꺼 불러야지. 가수가 지꺼 불러야지. 뜨지, 지랄. 너무 꼬불 봐라. 백날 모가지만 가지. 오빠 지금 잘 알면서 자꾸 그러잖아. 그럼 다리 너무 많이 벌리고 있지 마. 자꾸 눈이 자꾸 흘러가니까. 자꾸 벌어져. 왜 그럴까? 그냥 여자분이 자꾸 벌어지, 그치 뭐. 안 씹어서 그런겨? 안 읽어져요? 안 돼? 거짓 거라 원래 그래. 막걸리 위해서 그러면 내 같은 여자로 한국 주셔요. 응. 바꾸기는 저것들이 고무를 가지고 자꾸 바꿔먹다 보니 여장지 마당에 또 와 있는 거야. 에이, 누가 이제 뭐 저거 하나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바꾸려고. 박수 한번 주시면서 한번 할게요. 여자 키만 눌러주세요. 디스크 바꾸지 말고.
Thank you.